남자 고객님이세요. 남자 고객님, 가르마압 19mm입니다. 19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. 그대로 이 리치에서 넣으신 다음에 엔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우리 고객님 자연스러운 걸 원하셔가지고요. 제가 19mm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19mm로 자 한 개 했어요.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. 19mm입니다.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뭐 여러 가지 섹션을 할 게 아니라 딱 두 파트로 나눠서 하셔도 딱 맞아요. 네,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?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판넬. 자, 보시면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, 이 부분부터는 세 번째 판넬부터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나와도 돼요. 그냥 자연스럽게. 네, 이렇게.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이죠? 네, 여기도 자연스럽게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. 네,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,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. 자, 19mm. 네,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. 네. 자, 오, 너무 재밌죠? 네.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. 네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? 길게, 길게 뜨세요. 자,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.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. 끝이 다 들어갔어요.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요? 그냥 잘 자,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?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. 자, 볼까요? 그래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?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 네,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? 네,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저희가 완성했습니다. 네, 어떠세요? 아름다운가요? 네.